네, 안녕하세요. 드러머 여러분, 드러머 조국화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연주 영상들을 좀몇개 올렸는데,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. 네,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, 바로 엇박 리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엇박 리듬이 어떤 거냐면, 어떻게 이렇게 드러머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조금 내가 드럼을 칠줄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쳐보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해보는 게 이런 거예요. 바로 이 리듬이죠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어떤 건지 아시겠죠? 이렇게 왼손으로 스네어를 이렇게 마치 싱글 스트로크처럼 스네어를 엇박으로 하이의 사이에 넣는 걸 엇박 리듬이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도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 엇박 리듬을 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리듬은 바로 요거예요. 좀더 간단히는 네, 스네어에서만 한번 보잖아요.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? 네, 다 아시죠? 딴따단이라는 리듬이고요. 이 리듬이 바로 엇박 리듬의 포인트입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제가 예전에 그 엇박 리듬 부딪힐 때 부딪히지 않는 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이제 하이햇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을 칠때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부딪히지 않게 연주를 하셔야 되고요. 왼손을 순간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엇박은 하이의 사이에 어디서나 다 넣을 수 있고요. 음악에 어울리는 거에 따라서 원하시는 데 넣으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리듬도 있을 수 있겠죠. 네, 이번에는 발과 발 사이에도 들어가는 그런 리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발과 발 사이에 엇박이 들어가는 건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발이랑 손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그래도 요거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왼손에 힘을 좀 많이 빼셔야 돼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싱글 스트로크가 하이햇과 스네어에서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간단한 리듬이니까요. 이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. 여러분들도 즐겁게 연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